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치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치매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을 방치해두게 되면 치매에 걸릴 위험률이 적게는 1.5배, 많게는 5배까지 증가한다는 바로 그 증상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명과 난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이명과 난청이 어떻게 치매를 증가시키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이명에 관한 연구를 보면요. 타이완 뇌과학연구소에서 이명이 있는 사람들 12,657명, 이명이 없는 분들 25,314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 관찰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이 치매 발병률이 이명이 없는 그룹보다 이명이 있는 그룹에서 1.5배가 증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명이 있으면, 그렇죠, 더 이러한 치매 관리 위험률이 증가한다는 걸 확인했는데요. 또 난청에 관한 연구를 한번 보면요. 미국 존스홉킨스 의과대학에서 연구한 자료입니다. 어르신 639명을 대상으로 12년간 관찰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난청 정도를 어떻게 나눴냐면 경도 난청, 중도 난청, 고도 난청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정상인 사람과 비교를 해봤더니 치매에 걸리는 확률이 경도 난청인 경우에는 2배가 증가했고요. 중도 난청인 경우는 3배, 고도 난청인 경우는 약 5배까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 이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귀에서 갑자기 뭐삐 소리가 나거나 또는 심박동 소리가 들리거나 뭔가 귀에서 뭔가 소리가 나는 거죠. 근데 이런 이명은 사실 너무 흔해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한두 번은 다 겪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일시적인 이명이 아니라 문제는 만성적인 이명이 문제입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어르신께서 만성적인 이명을 갖고 계시다면 이런 경우는 치매 예방에 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비인후과 찾아가셔가지고 이명의 원인을 찾아보고요. 치료할 수 있으면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와 함께 신경과적인 문제가 없는지, 그래서 신경과에서 인지기능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반드시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또 난청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난청이 있으면 뇌로 가는 소리 감각이 자꾸 줄어들죠. 소리 자극이 줄어들기 때문에 인지기능이 떨어질 수 있고 기억력이 떨어지기가 쉽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치매로 가기가 쉬워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소리가 잘안 들리기 때문에 사회생활하기가 어려워지면서 고립감이라는 거 우울감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치매로 갈수 있는 확률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난청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난청이 좋아지는 질병은 아니죠. 하지만 보조기, 즉, 이 보청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뇌로 가는 그 소리 자극을 줄어들지 않도록 해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청기를 잘 활용하시면 대뇌 인지 기능 향상을 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로 인해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난청 있으신 분들, 보청기가 좀 쓰기 귀찮고 좀 힘들더라도 꼭잘 활용하셔서 우리가 이런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이명과 난청, 그리고 이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치매의 위험률이 증가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치매 예방에 도움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